안녕하세요. 데보라 TV입니다. 오늘은 구미에서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빨리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바쁜 문제도 있었고요. 핸드폰이 며칠 동안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고쳐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분의 기도 사연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너무 길어서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대원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13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저는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 믿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현실은 많이 힘들고 그렇지 않거든요. 15년 전쯤에 이단 목사한테 우연히 기도받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분이 이단인지 모르고 기도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천동에 있는 교회랍니다. 근데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여름 성경학교부터 하나님 믿어서 이단인지 아닌지 정도는 압니다. 그분이 양신 역사한다고 하시더군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내 안에 소망이 없어지고 기도하시는 분, 은사 있는 분들 찾아다녀보고 그랬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지치고 불신만 쌓여갑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원망하게 되고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까요? 정확하게 언제까지다? 이런 기도는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성도님의 이 기도 사연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의 공격을 참 많이 받고 있다. 어떤 그런 불안함, 답답함, 이러한 것들로 많이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분의 이 글을 읽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이 지금 아마 성도님이 기도하고 싶으셔도 마음대로 기도도 안될 거고요. 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의심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는 남의 사건이지 내 사건이 아니야.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받고 다니셔도 이 믿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이 왜 믿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때로는 너무 많은 지혜가 있을 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그 가정에서 우상숭배가 아주 강한 경우, 그런 경우도 그 우상의 그런 것들, 그 가정에서 흐르는 우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았던 것들, 잠재된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께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를 실은 먼저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 성도님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혹시라도 떠돌아 다니지 마시고 저는 좀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잘 누군가 같이 내 문제를 위해서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어떤 말씀의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정말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우선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많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문제 속에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사건이 있었죠.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그 형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갔을 때, 그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장소로 올라가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도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신앙이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뭐이 고난이 대체적으로 보면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뭐 어떤 배신, 상처, 뭐 많은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 돈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 환경의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면서도 그게 딱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근데 힘들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좀 평상시에 보혈 기도, 보혈 찬송을 많이 틀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이라든가, 보혈 찬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틀어놓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받는 그러한 공격들을 많이 그 영적 전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뭐 두려워하고 막 쪼일 것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들어놓고 찬양을 들어놓고 또 보혈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기도의 시간도 조금 그 분량을 넘어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처음부터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을 준다 해도요, 그게 믿음으로 확신이 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아도요, 그 응답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이 그 여름 성경학교부터 그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분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저는 정확한 분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단은요, 이 미혹하는 영은요, 때로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천지에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져서 갔습니다.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천지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분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연약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양신역사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 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 양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 양신 역사는 내 안에서 성령과 사단이 주는 마음과 싸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신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 안에 되게 많은 마음의 공격을 사단이 주는 걸로 분명히 저는 보여주고 있어요. 뭐 괴로운 것들, 힘든 것들, 죽고 싶은 것들, 우울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사받은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는 거 좋지만, 믿음 없이 찾아다닐 때는 잘못하면은요, 아, 어디가 유명하대, 누가 예언기도 잘한대, 누가 뭐뭔 기도를 잘한대, 이러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찾아다니다 보면은 잘못하면 진짜 미혹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멘토, 내가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주위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이 있는,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같이 기도해 줄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우선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된다는데, 이 원망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쵸? 너무 고난이 심할 때는 그러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정말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분이 또 믿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때는 모르지만,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모세가 40년의 그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40년의 그 여정 속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쵸?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치기가 됩니다. 그 이드로의 그 사위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모세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그 시간이 고난이다,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의 40년, 광야의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력, 그 어떤 광야에서 배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훈련하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회개해야 되는 과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회개할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그쵸? 그 요셉도 꿈은 꿨지만 그꿈 속에서 꿈을 꾸고도 결국은 형들에게 고통당하고 죽을 뻔하고 결국은 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또 뭐요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아무도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알수 없었어요.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빨리 끝낼 수도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오늘 이그 기도 내용에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안에 성도님 안에 믿어지지 않는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 그것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수술하는 말씀으로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때는 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요, 성도님이 돌아다니면서 기도 안 받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 기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받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어지지 않는데 이 기도만 다 받고 다니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피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드름이 났다고 그 위에다가 뭐 무슨 뭐 이렇게 팩트 같은 걸로 여드름만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가리면 됩니까? 컨실러 같은 경우로 뭐 이렇게 여드름만 다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그래 안 보이지만 그 문제점은 안 보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피부 속이 문제죠. 우선적인 피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요? 피부 관리가 되고 여드름이 나지 않는 그 근본적인 관리를 했을 때내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품으로 두껍게 가리지 않아도, 그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능력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만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다면 저는 그냥 아예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오살리 기도원이나 갈멜산 기도원이나 기도 뜨겁게 하는 곳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를 뜨겁게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되셔서 말씀으로 내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나가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것들 회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문제, 아, 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런 게 문제구나라는 것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점도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할 때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의 이 고난이 너무 길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나님의 훈련이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때로는 회개할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러한 것들,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라는 것들을 먼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되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갈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갈급함 안에서 제가 시원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한 곳에 잘 정착하셔서,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이 안에서 여기저기 여기가 뭐 우리가 무당한테 점보듯이 저기가 잘뭐 예언 기도를 한대, 뭐 저기가 용하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 사역이나 이 기도 사역은요, 하나님의 그 방향 제시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방향 제시하는 거죠. 뭐 너한테 그 뭐예요? 무당들이 얘기하는 뭐뭘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 사역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좋은 어떤 결과는 줄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말씀이 아닌 너무 은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이 치우칠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미혹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는요, 그게 신앙 안에서 바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지금 감동받은 것들을 잠깐 영상으로 남기는데 도움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미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 기도 사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너무 많은 하나님 불안함, 때로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이 마음의 공격들, 이 시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믿어졌을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 성도님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 안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문제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들,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것들 이 시간 용서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의 것들 평안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역사함이 이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분의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 하나님 이 모든 주위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단의 것들, 이분을 공격하며 하나님 이분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못하게끔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그 공격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분이 아직까지도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있는 것들이 우선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돈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선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선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하나님과 잘될 때, 하나님 세상의 관계성, 돈의 관계성, 환경의 관계성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분의 건강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 이분 안에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우상의 영들, 우상의 역사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희 시간 이분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주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주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 제가 영상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도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